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죠? 네, 성전입니다. 네,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크죠? 도시니까.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른 데를 안 가시고 제일 먼저 이제 성전을 찾아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항상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진짜 창을 열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치 북극성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지도를 찾고 그러듯이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북극성처럼 떠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지만 늘그 성전 지금 이제 교회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니까 요새 이제 이사하고 그러시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주님께 마음의 표시죠.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고 십일조도 그렇고 주일 성수는 시간에 내 인생의 날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제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이 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십일조도 그렇죠. 십일조를 어떤 분들은 성전 세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우리의 세금이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십일조는요. 세금이 아니고 종교 세금이 아니고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시간은 주일 성수로, 그 다음에 물질은 십일조로,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때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처음 받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데, 옛날에는 추수할 때, 첫 것을 추수해서 주님께 드리고, 목 축업을 할 때, 첫 새끼, 이게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잖아요. 발음이 좀 거시기 한데. 근데 이 아벨이,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는데, 왜냐면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정신이 뭐냐면, 이게 누구 거다? 주님 거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이고 믿음의 백성들의 본능이죠. 그거를 세금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내 삶이, 인간의 삶이 삶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삶의 모양에서 첫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생애의 주인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 이 고백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어떤 목사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주 양심 없는 짓이에요. 신앙을 그렇게 매도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고귀한 거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의 행위인데 그걸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딜 가도 주님 앞에 다 예배 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이 그러실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사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요. 근데 참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그냥 예, 지금 보면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자라는 어떤 그런 제3성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그 성막은 옮겨 다니는 텐트예요. 텐트인데 이거를 고정식으로 건물로 지은 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잖아요. 누가 져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죠. 요만해요. 요만해요. 솔로몬 아니 큰데 겉은 큰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솔로몬이 져서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파괴하죠.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부 돌아와서 다시 지은 게 뭐냐면 제2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게 바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두 번째로 지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 세월 지나서 헤롯이라는 그러니까 건설 건축가예요. 대건축가입니다. 이 헤롯이 우리가 나쁘게만 인식이 돼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에 되게 뛰어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약 46년간 지어요.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이 터를 그대로 해서 다 무너뜨리고 이 터를 기반으로 밑 기초를 기반으로 확장을 해버리는데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거대해지죠. 46년 동안 초호화 럭셔리로 지어버려요. 문도 그냥 문이라 그러지 않고 미문이라 그래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 문 한 짝도 미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그 미문 앞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 거린이잖아요. 다리 못 걷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그 미문 앞에서 있었던 게 거대한 성전의 문 하나가 그렇게 아름답고 성전 전체가 초호화인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게 이제 제3성전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 기초가 2성전이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을 2성전 확장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저 이슬람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그게 제3성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4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그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뭐 다 모습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예요. 전체적인 구조. 예, 좀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고요. 옆에 있는 게 성전 벽입니다. 예, 성전 벽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게 뜰이고 요게 이제 뜰이고 저 아이고 제가 이거 포인트를 안 가져왔네. 포인트. 예. 저 네모난 거 있죠. 네모난 거 요쪽이 예, 뜰이에요. 뜰이고 저 가운데 솟아 있는 탑이 있는 게 저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럼 요 밖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요 네모난 거 말고 그 밖에 있는 거. 저 벽 안에 있는 거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 이방인의 뜰에서 여기는 이방인도 들어옵니다. 저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저긴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요 밖에 있는 요 네모 밖에 있는 게 이제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자들이 들어가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남자들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거기 일반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이 이방인의 뜰 이런 데서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뭐 하냐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여전히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이제 물 세례 뭐 세례 요한이 일부 했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물 세례가 보급이 되기는 했지만 이 당시에는 죄를 씻는 길은 유일한 거였어요. 뭐요? 피제사예요. 동물 제사. 그러니까 피를 보려면 동물의 목을 따야 되니까 이 동물 제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먼 곳에서 있는 사람들 1년에 세 차례는 무조건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무조건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비교해 볼게요. 제주도에서 와야 돼요. 제주도에서 동물 갖고 자기가 제사 지낼 거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오다가 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오면 성전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제사 유월절을 맞아 뭐 이렇게 오는데 동물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성할 기도 힘들고 흠 없고 티 없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요 성전 근처에 뭐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 끌고 오죠. 끌고 오는데 아니 뭐 멀리 살면 어떻게 그거 끌고 오면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잘 먹여서 아주 토실토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행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일어났냐면 신명기 14장 24절 2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제도적 보완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함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전을 아니 멀리서 온 것을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동물을 사서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멀리 해외에서 사는 이 당시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계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 받고 막 그 감동해서 외국어로 말했던 방언을 말했던 분들의 나라 이름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 뭐 본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16개국 이상이 말을 하는데 그거를 방언을 다 자기 나라 말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있는 동물을 사야 되는데 그 나라 돈으로 못 사니까 유대 돈으로 거기에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환전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동물을 파는 가축상인이 필요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장사를 하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장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의 뜰에서 동물을 팔고 환전하는 거는 그 경제 시스템과 제사 시스템이 당시에 체계를 이루는 것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였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뭐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화를 내십니다. 그 그림이 이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림들을 보면 이게 잘 보이나 모르시겠어요? 보이십니까? 예. 네. 그 막 그냥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병행 본문들을 보면 채찍을 드셔요.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을 막 내쫓아. 이런 신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 채찍으로 막 쫓아버려요. 예. 그리고 책상 이런 거 환전 이런 거 다 뒤집어버리고 동물들 그냥 막 쫓아버려. 막 동물들 다 쫓아버려.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건가? 이게 왜 율법으로 허용이 돼 있고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주님이 왜 저러셨을까? 그런 이게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멀리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거를 법적인 조항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이 법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도 밑바닥에는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예배드려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킬 때 정신, 법 정신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에 빠져나가는 길을 항상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이제 동물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이 필요하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에 동물이 들어오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제사장의 허락과 이 성전 관리자들의 허락과 여러 가지 그 성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허락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뭐가 벌어져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치열한 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점점 고착화되면서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이건 예물이 아니고 이제 뇌물이 리베이트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돌고 환전상도 제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성전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동물이 양이 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뭐로 보이는 거야 이제는 다? 돈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기다 그렇게 상납을 하고 이제 상납이 된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그러면 이게 전에는 이게 100원이었으면 이 동물이 뇌물 주고 뭐 자리값 막 내고 뭐 여기까지 와서 뭐 하고 그럼 이 동물이 100원짜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뭐 200원도 되고 300원도 되고 뭐 엿장사 마음이지 뭐. 예?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죠 뭐. 세리들이 뭐 세금 뜯는 거랑 똑같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눈 감아주고 독점권이니까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도 그게 제사를 드리면서 얻는 유익보다 이게 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지. 이게 점점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허용이 되고 그리고 그게 고착화되고 이게 시간을 흘러서 완전히 그 속에 빠져든 거야. 자본주의의 틀 속에 빠져버리는 거. 인간의 의식이 자본주의는 크리스천들이 만든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로 그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걸 근검 전략으로 쌓아놔가지고 뱅크가 만들어지고 뱅크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눠주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토대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타락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율법과 이걸 그 사랑과 애정을 통해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인간은 그 법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그 틈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변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변질된 정신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냥 뭐 가서 사서 하면 되지. 이제는 이게 하나의 그냥 습관이 됐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게 형식화된 거죠.
그러니 주님이 거기에 채찍이라는 메스를 든 거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다시. 자기 몸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다 헐어버리고 보이는 성전들, 썩어버린 성전들 다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피와 살과 살로 지어지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을 이 몸으로 여는 믿음의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되는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래 여기서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져야 될 것들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역사적 현실이고 역사적 모습이에요. 자, 이제 돌이켜서 우리가 늘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모습이 나에게는 어떠한 것인가?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몸이 이제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울의 권면인데,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우리 삶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강도의 구려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강도의 구려이 되지 않게 하고 뭐가 되게 하려면 기도의 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도의 구려는 뭔가 내 안에 정치적인 생각, 경제적인 생각, 뭐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 야망, 욕망, 꿈틀대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게 일어날 때 우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다른 데서 온 내 감정이나 세상에서 온 수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꿈틀거립니까? 안 꿈틀거립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애시고 덮으시고 뿌리시고 바르시고 부으시고.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사단 더러운 감정을 혼란케 하고 우울케 하고 어둡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끊어내고. 예.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이번 달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수능생들 좋은 열매 맺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들 지혜롭고 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당의 또 기관총회 사무총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